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로입니다. 사마이로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이 있습니다. 자, 한번더 읽겠습니다. 5조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 법인격의 취득 제1항 노동조합은 귀하게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노동조합은 당의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항 법인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격 관련된 조항이고요. 한번더 읽겠습니다. 제6조 법인격의 취득 노동조합은 극유하게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노동조합은 당의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항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라는 말이죠.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 1호 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7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81조 1호 2호 및 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81조 가보겠습니다. 81조는 부당노동행위고요. 다음에 제3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조세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노동조합의 특칙 중에 하나죠. 제8조 조세 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 차별 대외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한번 더 읽겠습니다. 차별 대외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지금 제2장 노동조합에서 제1절 통칙을 읽었습니다. 왜 가장 올려두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